안녕하세요. 일반 분양자가 호구냐? 비판이 나온 둔촌 주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뭐 분양가가 얼마냐? 원래는 2,900만 원이었는데 이게 이래저래 3,829만 원까지 무려 한 900만 원가량이 올랐습니다. 900만 원, 1,000만 원이라고 치고요. 뭐 실제로 25평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뭐 이제 25평은 9억 5천, 33평은 13억이 됩니다. 분양될 금액이요.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싸냐 비싸냐, 뭐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여기에 대한 반응을 하냐,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보고 싶은데요. 뭐 결국엔 이런 거죠. 누가 뭐라 하든 간에 결정은 자기들 스스로 하는 거죠. 근데 확실한 건 뭐다? 너무 높다라는 거죠. 너무 높은 가격에 지금 올라와 있다라는 겁니다. 뭐 언제부터 저렇게 쉽게 뭐 로또 분양이다,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들이 나왔냐라는 거죠. 복도식 닭장 아파트, 호구들의 대잔치라는 얘기들도 있고요. 뭐 우여곡절 끝에 공사 지원하고 어마무시한 이자에다가 자재값 상승분 모두 일반 분양자에게 덤태기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다 보니까 미분양이 될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뭐 미분양이 당연한 거 아니냐? 누가 살려고 할 거냐? 이런 얘기들도 많고요. 언제부터 뭐 10억이 저렇게 쉽게 살수 있는 금액이 됐냐? 라는 얘기들도 많습니다. 돈에 미친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한때는 평당 4천, 5천이 돼도 넣겠다는 사람이 많았는데 지금은 과연 가능할까라는 거죠. 지금 현재 30평대가 4천만 원 쳐도 3, 4, 10이 뭐 이런데 뭐 저기 이제 38백만 원, 뭐 13억이다, 13억 되지만은 실제로는 거의 14억에 가까울 거죠.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옵션하고 취등록세 합치면 14억이 넘긴답니다. 넘어간답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 얘기일까? 감당이 될까? 이런 얘기들도 많고요. 참 이래저래 많은 논란의 얘기들이 있습니다. 주방 창문이 옆집이랑 음식을 나눠 먹을 정도만큼 가깝다는데 이걸 10억 넘게 주고 사는 게 가능할까? 그리고 로얄층하고 뭐 로얄동은 이미 조합원들이 나눠가지고 허접한 것만 갖고 나오는데 저걸 일반 분양도 받으려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라는 거죠. 지금 잠실, 강동, 미사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 잠실이 저렇게 떨어지는데 강동이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얘기도 있고요. 지금 저 가격에 잘못 샀다가는 최소 8년 이상은 고생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금리가 내년에도 계속 오를 거기 때문에 아파트 매도 물량이 폭탄급으로 쏟아져 나올 건데, 주변에서는 지금은 부동산 아파트를 사는 게 아니라 돈을 차곡차곡 모으고 있답니다. 왜? 나중에 엄청나게 싼 가격에 나오면 그거 주우려고 기다리는 이들이라는 거죠. 어떤 얘기들은 또 이럽니다. 정부가 줍줍할 때 서울 지역만으로는 미분양 잔여분을 완파 못할 것 같으니까 전국으로 풀어준 거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마저도 안 팔리면 선착순 구매까지 넘긴다고 하고요. 부동산 가격을 지금의 정부가 어느 중에 지지하려고 하는데 이런 대단지조차도 뭐 1차, 3차 줍줍 뜨면은 도미노처럼 분양시장이 무너질 것 같다라고 보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이게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13억을 2025년까지 은행 대출 이자 2년에 7%만 따져도 2억인데 실제로는 그 이상일 거고, 옵션이나 부대 비용 생각하면 입주 무렵에 조합은 로얄층을 훨씬 그보다 더싼 가격에 사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미분양을 전망하는 이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대출 받는 순간 지옥문이 열린답니다. 지금부터 부동산 가격의 절반 이상이 거품이라 꺼질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분양가도 분양가지만 더 중요한 건 뭐다? 이자를 대야 된다라는 거죠. 함부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욕심을 과하게 부리면 삶이 무너질 수 있으니 둔촌 주공 분양 이야기로 아마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분양을 받으면
분양만 받으면 로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로또가 뭡니까? 당첨이 잘 안 되는 게 로또입니다. 주변에 로또 복권을 사는 사람들은 많지만 실제로 로또 당첨돼가지고 돈 벌었다는 사람은 TV에서나 볼 수 있는 거죠. TV나 드라마, 영화에서나 볼 수 있지 현실 세계에서는 거의 못 봅니다. 마찬가지로 아파트 분양시장도 비슷하다라고 봐야 됩니다. 아파트 분양받아서 5억을 벌었다, 7억을 벌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번 사람은 매우 보기가 드물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리하게 빚을 내서 분양받으면 그냥 그거 갚는데 한 20년, 30년 쓰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아파트를 사서 사고 팔고를 절묘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집을 사면 평생을 가져가고 그 평생을 살면서 빚을 갚는데 일생을 보낸다라는 겁니다. 그게 보통 사람입니다. 30년 일했더니 남은 게 아파트 한 채밖에 없더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르게 얘기하면 30년 개고생해서 일하고 착실하게 지냈기 때문에 아파트 한 채가 남은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 이상은 30년, 40년 그 이상을 일해도 제대로 된 집 하나, 빚 없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정말로 정말로 10억이다, 13억이다 저렇게 덜컥 분양받아가지고 뭐 프리미엄 받고 팔겠다. 입주할 시점에 가격이 오르면 저것도 팔아야지. 이런 생각만 하는 거지 실제로 저걸 다 부담할 생각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작부터 그 마음부터 잘못 단추를 깬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둔촌주공 일반 분양 받는 사람들은 호구냐 이런 언론의 뉴스가 나올 정도이면 이미 강동구의 둔촌주공의 분양시장은 필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입니다. 너무 과도하다라는 거죠. 25평이 6억, 7억, 30평대가 9억 5천, 9억 이 정도 돼야 분양이 성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히 말씀드리건데 13억대가 나중에 9억 10억 그리고 25평대가 9억 5천이 아니라 6억 혹은 그 이하로 내려간 날도 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욕 뱉어지게 되먹겠죠. 근데 주변 시세가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 쉽게 높은 가격에 분양을 성공하기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돈 있는 사람이 비싼 물건을 산다. 뭐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문제는 돈도 없으면서 무리하게 빚을 내서 뭔가를 하겠다라고 마음먹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둔촌주공이 12월에 분양이 된다고 하니 분양 성적이 어떨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